이제는 타블렛 드라이버 까는 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창을 열면 제가 이거 와콤 타블렛 홈페이지를 열어놨는데 이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뭐 많은 정보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뭐 제품 어떤 제품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드라이버는 다운로드에 가셔서 드라이버 다운로드 가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기종이죠. 타블렛 기종인데 이게 이 그라파이어 4가 제가 예전에 쓰던 거고 인티어스 5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기종이죠. 그리고 지금 윈도우는 윈도우 7이에요. 여기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는 이제 뭐 비스타 뭐 XP 64뭐 XP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골라서 눌러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인티어스 5 윈도우 7에서 서치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이거는 지금 최신 기종이라서 드라이버가 별로 없는데 예전 거는 드라이버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제일 위에 있는 업데이트가 가장 최근에 돼 있는 프로그램을 눌러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다운로드를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일일이 읽어보실 필요 없으시고 승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깔고 있어요. 얘가 깔고 있고 그다음에는 다른 프로그램 까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다 됐습니다 하면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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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깔려요. 그래도 요새는 굉장히 좋아진 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드라이버를 깔면은 되게 재부팅도 다 하고 어떤 필압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재부팅하라고 뜨는데 나중에 해도 돼요. 왜냐면 지금 제거 깔려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뭐 오케이 오케이 하면은 다 깔리고요.